봐봐. 다리도 다치고 해서 막 사주고 싶었는데. 아우, 얘 왜 이래. 넌 미안하네. 아니, 뼈에 좋으니까 갈까. 아, 왜 그래. 좋은 뼈를 기대라. 너무 좋다. 선물 받으니까. 예고 없이 들이닥쳐도 반가운 사람들. 밤골마을 사랑방이 또다시 북적인다. 밥 좀 주세요. 어서 와. 배고픕니다. 와. 네, 아직 안 됐어. 밥 주세요. 아, 동장님 잘 왔어. 어디 갔어? 예. 아까 점심에 만두도 없어서 안 와. 도망갔어요. 변했나 봐. 이거. 변하진 않았어요. 변하지 마세요. 예. 변하면 안 돼요. 언제든 누구든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오복식 사랑방. 누군가 문을 들어섰으니 밥상부터 대령할 일이다. 누나 진짜 박희천 아저씨 때 못 살겠어. 누구 살았구만 또. 이것 좀 봐. 여기 신발끈 물을 빼야지. 맨날 그래 그냥 애들 같이. 성공해놨지? 물. 양말 다 젖었잖아. 나도 그래도 갖고 왔어. 그럴 때마다 손 들고 쓰라래. 아우 진짜 미치겠어 그냥. 아 지금 뭐 하는 거야? 일어나. 몇 분? 아까 내가 대강 치우고. 백신저 그만이야. 머리가 빨개져. 일어나셔. 언능 있나지. 언능. 그럼 밥 먹자. 아이고 그럼 나도 해야 돼. 남자들은 다 이거 하래. 너는 왜 해? 남자들 이거 다 하래. 너는 왜 해? 오늘 바빠. 야, 그만해요. 미애를 진짜 배우시게. 그만해요. 이제 안 언니. 얼른. 언니. 창문 이게 손 여기가 안 돼. 아, 웃음만한 명약이 없다. 무뚝뚝한 남편의 느닷없는 애교에 복식 씨가 웃는다. 아이고. 한 집에서 밥을 같이 먹는 사이가 식구라 하지 않던가. 혈육보다 가까운 이웃사촌들이 있으니 내외의 겨울이 훈훈하다. 기천 씨도 아내 일을 쫓아다니느라 일이 밀렸다. 없는 게 없는 기천 씨의 고물상에는 팔자에 없는 일을 하는 물건도 많다. 이게 두부집에서 이제 반죽하는 기계죠. 면 뺄 때. 전선을 반죽기계에 눌러 구리선을 분리해내면 킬로그램당 500원을 더 받는다. 1킬로그램을 모으려면 꼬박 1시간. 그렇게 10원, 100원이 모여 보물상 살림이 꾸려진다. 그런데 기천 씨, 저울 하나 달랑 들고 어딜 가는 걸까? 헌 옷가지가 나왔다길래 불이 나게 달려온 게 오늘은 수확이 꽤 좋다. 가요. 세상이 변하니 들어오는 고물도 달라진다. 요즘 사람들 종이책은 안 보는 까닭인지 폐지량은 점점 줄고 그 대신 헌 옷은 넘쳐난다. 옛날 같으면 이게 다 입을 만한 옷이에요. 다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. 그러니까 이 옷이 저쪽 동남아 쪽으로 다 이게 수출 나가는 거예요. 아, 이거 좀 봐요. 이게 옷이 뭐 어때서 못 입어요? 옷 상태지 보세요. 아무 걸 집어서 봐도 다 입을 만한 거야, 이게 다. 어느 옷이고 아무거나 집어도 다 입을 만한 옷이야, 이게. 다름질치는 세상의 속도를 느리게 천천히 따라가고 싶어.